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결정됩니다. 8개월 넘게 이어진 검찰 수사의 중대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. 김지수 기자입니다.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송영길 전 대표는 구체적 사실은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. 검찰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법원에서는 변호인과 함께 잘 상의해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잘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장 심사에서 송 전 대표 측과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두고 장시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. 검찰 측에서는 250여 쪽에 달하는 자료를 준비해 수사 담당 검사 5명이 심사에 참여했습니다. 검찰은 금권선거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송 전 대표가 차명 휴대전화로 관련자들에게 접촉한 정황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 본부장들에게 6,650만 원의 돈봉투가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. 또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는데 이 중 4천만 원은 소각시설 인허가 관련 청탁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. 이에 송 전 대표 측은 정치적 기획 수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. 또 먹사연을 통한 자금은 법인 공식 후원 계좌로 들어와 지출이 투명하게 보고된 사안이라며 검찰이 별건 수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한편 송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가 진행되는 사이 또 다른 법정에서 열린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. 검찰은 정당 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금권선거가 여실히 드러난 이번 사건에 중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